네,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제가 전문 MC가 아닌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미흡한 과정이 있어도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MC면 저 비쌀 거예요. 예. 네, 다음으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케이크 커팅식은 우리 학원의 대표님이시죠. 김영훈 원장님과 그리고 교수님 대표 이용욱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중에서 저희가 대표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인스 장학생 박정훈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오셨나요? 장학금 받고 튀셨나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이끌어 주셨던 리더 정종철님 자리해 주셨나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저희 당수 아저씨랑 이름이 똑같으세요. 아, 저희 아버님이 정자 종장렬이신데. 그리고 0점 몇 점 차이로 지옥과 천당을 경험하신 합격자가 있으시답니다. 작년에는 0점 몇 점 차이로 탈락. 올해는 우수한 성적일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어쨌든 합격을 하신 김기덕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유명인의 이름을 띄고 있는데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네요. 영화 감독이 아니라 영화 배우 같으십니다. 네, 케이크 커팅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대표로 칼을 들어주시고, 네. 원장님 안 해보신 것처럼 쑥스러운 듯 다 같이 모여서, 네. 나머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와. 그런데 오늘 올해 합격자분들은 유난히 점잖으시네요. 네. 축하받기 싫으신가 봐. 예. 네, 케이크 커팅까지 진행했고요. 잠시만요. 이 앞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진 촬영하려면 의자를 잠시 뺐다 놓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식사하시는 중에 사진 찍으면 밥맛 떨어지니까 미리 찍고 밥 먹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드시라고 일부러 배고프게 식전 행사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육렬까지는 잠깐 좀 빼주셔야 되거든요. 한 그 10분 정도 걸리나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부족한 술 깨시네요. 이게 다랬는데. 저 옛말에 잔치집에 큰 소리 나면 잘 산다 그랬거든요. 큰 소리 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길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손해사정사만 한 경력이 20년입니다. 대형 보험회사도 있었고요. 작은 손사업체도 있었고요. 지금은 개인 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평생 직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말은 있죠.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를 선택하신 거는 평생 직업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그리고 아주 유망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들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이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 좋은 게요. 회사에 다니다 나와도 저처럼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년이 없죠. 제가 힘 딸리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손해사정을 더 먼저 그리고 더 오래 했던 선배의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취업 그 관심이 많지요. 취업 관심이 많아서 오늘 AIG 그 실장님하고 부장님이 지금 오기로 돼 있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취업 설명회까지 듣고 식사를 하는데 그 동안 잠깐 제가 경험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되는지 취업하신 분들 경험 그 다음에 개업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제 경험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업을 그 사실 지금 여기 그 뭐 KCA, 삼성화재, KB, 버스공제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AIG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취업이 원서를 많이 냅니다. 뭐 이력서도 많이 내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 실무수습 하다 보니까 100% 다 취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늦다가 안 되니까 아 난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심지어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대학 친구의 아들인데 학교가 지방에 이름도 모르는 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뭐 그런 얘기 뭐 친구 아들이니까 인물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동부화재 다니고 있어요. 동부화재 다니고 있고 거의 다 취업은 다 된다는 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금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꼭 그 본사에 꼭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자회사가 아니고 거의 본사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우리 그 A1의 지금 사장 부사장님하고 부장님도 오셨지만 유탁법인에 가서 많이 배우고 충분히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사실 결국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계속 60살까지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나와서 큰 꿈을 갖고 A1 같은 대표로 오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사에 가서 임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인스티비에 정영익 교수님 아시죠? 정영익 교수님이 제 쌍용화재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사실 오늘 꼭 오야 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 못했는데 제 쌍용화재 후배인데 몇 군데 옮겨가지고 지금은 뮌헨 재보험 이사입니다. 결국 뭐 여기 부사장님이나 부장님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한 회사에서 계속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꼭 본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년 쌌다가 한번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 생각이고 정혜욱 교수님하고 같이 이번에 태안에 가서 낚시했어요. 정혜욱 교수님, 우리 이호욱 교수님 세 명이서 태안에 가서 낚시해갖고 저는 물차 가지고 올라오는데 절벽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은 진짜 절벽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될까?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 똑같아요. 처음부터 본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회사나 유탁법인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국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게 그 우리 세 분의 그 생각이었고요. 또 궁금하신 게 바로 개업할 것이냐?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디 뭐 그 유탁법인에 갈 것이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제가 그 보사모 그 2기 중에 58살 먹으신 분이 합격했어요. 행정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삼성 TSA에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대요. 나이 드신 분들 유탁법인에 가서 적응 잘해요. 결국 그 사람이 58살 먹었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봤자. 그죠? 그래도 돈 받고 배우고 또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결국 차릴 거예요. 여러분들 유탁법인에 가서도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자회사 가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 사실 여기에 독립 몇 분 계세요. 제가 일부러 독립해서 성공하신 분들 몇 분 그 초청을 했거든요. 저 김봉록 선해사장사님은 메트라이프에 17년, 18년인가요?
지점장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개업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대요. 또 지금 아직 안 왔지만 김승환 지점장이라고 그분도 그 교부생명에서 한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그런 분들과 연을 맺어서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혼자 안 치요. 지금 다섯 명 하고 있어요. 몇 명인가요? 여섯 명이요. 다 잘 벌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3종 대인 저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도 법대 나왔지만 저 신체 이회 때 땄는데 저 암 전 하나도 몰라요. 암이 어떻게 하는지 질병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저분들은 다 서로서로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만약에 그 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약간 좋은 인연을 또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하고 또 뭐 그 생각하실 게 뭐가 있으려나 여러분들한테. 아, 실무수습. 실무수습은 사실 그 지금 이 저희 인스티비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저희 인스티비에서는 사실 뭐 돈을 학원생들한테는 뭐 네 과목 이상 하면은 뭐 50% 할인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그 돈 받아서 다 더 씁니다. 저는 그 이렇게 실무수습 할 때 토요일 날 모여서 하지만 제가 점심도 사고 뭐 또 먹고 회식도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바로 인연. 지금 여기에 보사모 사기에 실무수습으로 들을 분들이 지금 몇 사람 예약이 돼 있어요. 현직에 있는 분. 화물공제 보상지도과에 이번에 한 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분도 들을 겁니다. 버스공제에 또 세 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분도 다 두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지금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 많이 그 두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하게 생명보험, 자동차 여러 파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뭐 AIG 사실 다 들어가고 싶죠. 여의도 본사 우뚝 서 있는 AIG 본사에 인보험 총괄 인정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임홍규 팀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그 실장님 올해도 많이 채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10분만 준비 좀 하시고요. 예. 참고로 지금 우리 이건 씨라고 이건 씨는 고3 1기였죠. 잠깐 예. 이건 씨는 사실 좀 약간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합격했는데 여의도 성모병원 지금 업무팀에 근무하세요. 그래서 꼭 그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개업을 해야 된다? 회사에 취업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죠? 하여튼간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또 계세요. 유중인 씨. 유중인 씨 계신가요? 아,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아요. 유중인 씨도 저기 계시구나. 예. 잠깐만요. 예. 유중인 씨도 그 여러분들의 선배인데 그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번에 신촌 세브란스 업무팀인가요?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예. 자격증 있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또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길이 꼭 뭐 그쪽만 아니고 여러 군데도 적응을 잘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이따가 그 식사하고 이렇게 또 그 할 때 그 많은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자, 우리 그 임홍규 팀 예. 준비 다 됐나요?